풍선이나 별이 되지 못한 채 둥실둥실 떠다니는 돌 조각들이 널려 있어요. 태양계를 빙 두르고 이런 조각들을 오르트 구름이라고 해요. 이 돌 조각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태양을 향해 달려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혜성이에요. 혜성을 잘 연구하면 어떤 환경에서 태양과 행성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혜성은 태양이나 지구의 일부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내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남아있는 조각들이 있기 때문이죠. 혜성을 잘 연구하면 알수 있는 것은 혜성이 지니고 있는 이런 과학적인 가치는 지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과 연결되어 그동안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어요. 게다가 혜성은 오랫동안 재수없는 별로 억울한 운명까지 썼어요. 그러나 혜성이 지니고 있는 이런 태양과 행성들이 어떤 환경에서 생겼는지 알수 있는 과학적인 가치는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혜성은 지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과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혜성은 오랫동안 재수 없는 별이라고 어긋난 운명까지 있었어요. 13세기 몽골에 살았던 칭기즈칸은 혜성을 보고 모든 땅을 정복하려는 하늘의 뜻이 내려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몽골 군대를 이끌고 남의 나라 땅을 돌며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죠. 몽골인들은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어요. 반대로 죽은 사람들은 혜성이 나타난 나쁜 일을 당한다고 생각했지요. 칭기즈칸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전장을 빼앗는 것은 혜성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올바르지 않거나 그것을 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어 큰 도덕적인 책임을 따를 때 하늘의 뜻이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는데 혜성을 이용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몽골의 칭기즈칸처럼 남을 죽이는 것은 혜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살던 땅을 빼앗는 것도 혜성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뜻대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일이 올바르지 않거나 남의 피해를 주어 큰 도덕적인 책임을 따를 때. 따르는 일을 할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해성을 이용해 하늘의 뜻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는데, 해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배자들의 이런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왕의 죽음이나 전염병이 나라에 퍼지는 것과 같이 설명하기 힘든 나쁜 일이라면 모조리 해성을 타서 돌렸지요. 해성이 있든 없든 나쁜 일들을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데도 해성을 나쁜 징조로 본 것은 아마 해성이 눈에 잘 띄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헨리는 7, 6년 뒤에 혜선이 다시 올 것이라는 예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총수는 쓸모를 하지 말때 혜선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것이 유명한 헨리의 예언이에요. 1758년을 며칠 남겨두고 찾아온 헨리의 예언은 다음 해인 1759년 3월까지 볼수 있어요. 1682년에 영국 사람 헨리가 예언을 남겼어요. 예언의 내용은 76년 뒤에 해성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었지요. 헨리가 죽으면 그의 예언대로 1758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혜성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혜성이 바로 유명한 헨리 혜성이에요. Foxes. A box. A box. Boxes. Boxes. A fax. A fax. Faxes. Faxes. A box. Boxes. A fox. Faxes. Faxes. Boxes. A puppy. Puppies. A baby. Babies. A baby. Baby. Yes. A puppy. Puppies. A baby is
Leaves. A knife. A knife. Knives. Knives. A rip. Ribbons. A knife. Knife.